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12월 18일 수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핫세븐 그리고 개장 전 방송인데요. 전일 다우존스 약간 조정 양상을 보입니다만 역시 3대지수 신고가 다시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 0.11% 상승, 나스닥 0.10% 상승, 반도체 지수도 0.47% 상승입니다. 자, 유럽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는 0.89% 하락, 영국은 상당히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잠깐 여기를 보면 좀 더 낫겠죠. 자, 전일 닥터K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수익 $1,108 더 추가해서 $18,861 수익 연속 진행 중이다 라는 소식도 알려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유럽은 독일이 마이너스 0.89%, 영국은 0.08% 상승. 자, 프랑스 1.21% 상승입니다. 자, 미국은 좀 전에 봤고요. 자, S&P 500도 0.03% 상승. 야간 선물 옵션 시장은 0.08% 소폭 상승 마감한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은 546계약 선물 매도 옵션은 뭐 그만그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환율이 지금 급락하고 있어요. 환율이 급락한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뜻이겠죠. 전반적으로 환율이 강달러 기조에서 약달러 기조로 유로달러도 하락하고 있고 위안화도 7달러 위에서 7달러 밑으로 내려왔다가 좀 전에 체크하기로는 7달러 정도로 7위안입니다. 1달러당 7위안으로 고시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최근에 약달러 기조 보이고 있다. 그러면 여기 부근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매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샀던 물량은 지수가 올라서도 좋았고 환율도 내려왔으니 환차익까지도 거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외국인 매수세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의 상해종합지수 여기 240일이 깨지면서 상당히 위기감이 도래했으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중 간의 관세 철회 그 다음에 관세를 대폭 삭감 딜을 하는 그죠? 미중 간의 무역 합의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아주 강하게 전고점인 것까지 강세 보이면서 스트레이트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양호입니다. 자, 일본 니케이, 대만, 가권, 홍콩 이런 부분들도 다 양호. 자, 전일 뭐 독일 닥스 이런 유럽이 조금 조정 받았다고는 하나 올라온 폭을 보십시오.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강세장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연일 갭을 동반해서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일도 추가 상승 그죠? 코스닥도 추가 상승. 자, 여기 보시게 되면 1.27% 상승, 코스닥도 0.95% 상승. 자, 외국인이 전일도 코스피에서는 5159억 매수해 줬고요. 기관도 116억 매수, 코스닥도 쌍끌이 매수세, 외국인은 259억 매수한 반면에 기관은 1000억대 매수해 줬습니다. 자, 외국인이 선물을 멈출 줄 모르고 강하게 매수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대략 계산해 봐도 그죠? 자, 만 계약, 3만 계약, 4만 계약, 5만 계약, 6만 계약, 한 7만 계약 가까이. 그죠?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여기인군요. 그죠? 아, 그래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아,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이 선물로 상방향을 자꾸 베팅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상승할 거라고 예측하는 근거로, 아, 지금 현재, 아, 3일, 4일 거래했는데도 17,000계약 정도 매수한 누적 외국인 선물, 포지션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전 9월 중순부터, 굳이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만, 9월 중순부터 3만 개 이상 정도를 계속 상승적으로 베팅해오고 있는 외국인 순매수 추이를 보고 닥터케이는 상승이다. 상승적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 많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섹터별로 전일 상황 한번 체크하자면요. 자, 전일 뭐니뭐니 해도 바이오 쪽이 강세를 보였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핫 이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수직으로 급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닥터케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가지고 있고 홀딩 전략 계속 가져왔고 어저께야 절반 정도 매도했습니다. 어저께 정도. 자, 그러면서 조선주 쪽으로 다시 베팅하는데요. 자, 일단 베팅하자마자 성공인데 그런 상황들 나중에 좀 체크해 볼 테고요. 자, 북한이 자꾸 미사일 쏘아대고 위기감을 고조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는 지금 계속해서 약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 강세 며칠 올랐던 5G 섹터는 또 조정 보이고 있는 양상 휴대폰 부품 비교적 강세 그 정도 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강세 보였던 금융주 조금 조정 받았고요. 나머지는 크게 이슈가 없어요.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닥터케이 포트폴리오 상황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요. 하이닉스 이제 얼마큼 왔다 이겁니다. 13% 정도 차익 실현하면서 절반 정도 매도했습니다. 자, 끌고 얼마큼 끌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 안 던졌다 이겁니다. 절반을 들고 있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 전일 쌍끌이 매수세 유입. 삼성전자도 자 얼마큼 왔다 생각하고 이제 일부 차익 실현했고 주춤해진다면 이제 추가로 더 차익 실현할 그런 예정입니다. 스트레이트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공개 방송 중에 여러분들과 대화 나눈다 보면요. 앞에 조금 오르는 상승 초입에 끊고 나온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시장이 앞전에 너무 흔들림이 크니까, 조그만 수익이라도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자 하고 끊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좀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죠? 시장 판단이 동반됐다면, 지수가 상승 방향일 것이라고 예측이 된다면 우리나라 원투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렇게 빨리 끊을 이유는 없었겠죠. 자, 하이닉스 차익 실현한 이후에 한국조선해양 매수 들어갔습니다. 하락 추세 돌려내고 상승 초입이니까 눌림목 구간에서 들어갔어요. 추가 상승한다면 이것도 뭐 4-5% 정도 수익은 가볍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여기 고점만 뚫으면 노 프라브럼입니다. 계속 홀딩. 네이버 자 매수 의견 이후에 공식적으로 이것은 아침 공개 방송에서도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4% 이상 지금 상승 중입니다. 자, 카카오는 횡보하고 있습니다만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순환매 형식으로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판단하고 있고 시장 좋은데 왜 주춤하느냐 먼저 올라왔거든요. 먼저 시장 안 좋을 때 먼저 올라왔습니다. 13만 3천원에서 매수해서 15만원 매도한 이후에 적절히 다 횡보기간 조금 내지는 조정기간 패스하고 다시 들어갔는데요. 추가로 14만원권까지만 훼손하지 않으면 크게 무리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전략으로 매수에 들어가는 것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 SDI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죠. 자, 박스권, 단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있고, 일단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있으니, 뭐, 적당히 홀딩 가능하다. JYP, 크게 무리 없어요.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만약에, 코스닥에서 순환매 한번 들어온다면, 뭐, 다른 종목들 급등락 내지는 제법 강하게 상승하고 난 이후에 키 맞추기 양상으로 매수세 들어온다면 추가 수익 더날수 있기 때문에 한 2만 5천원권 내지는 2만 한 4천원권에서 매도하고 나올 예정으로 매수했으니 좀더 홀딩. 저 기관 외국인 제법 사들어오고 있어요. 너 프라브럼입니다. 자, 이제 어저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동안 최근에 좀 좋지 않았던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제약바이오, 바이오 핫세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전일 초강세 보이면서 18만원권대의 저항까지 강력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양호. 자, 밑으로 추가로 깨졌다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오일선 이탈하지 않고 강하게 상승한지 여부 체크하셔라 했는데 전일 5% 가까이 강한 상승. 오늘 위로 추가로 더 강세 보이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이평선들 강한 장대 양봉으로 돌파 시도 나왔으니 향후 추가 상승도 더 가능하다. 19만 원대까지도 상승 노려볼 수 있다. 한 번에 갈지 아니면 조금 조정받으면서 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만 현재 먼저 강하게 조정받았던 주가 강한 상승세 동반하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저항권을 강한 양봉 동반하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아지고 있는 상황.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요. 휴젤이 관심이 있다 그랬는데 단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좀 있었고 여기서 강한 상승세 전환으로 가지 못하고 실패했으나 대본에 끌어당겨 올립니다. 휴젤이 나름 관심을 가질 필요 있어요. 필러 이런 쪽입니다. 그죠? 그리고 미용계통으로도 진출해 있으니 휴젤에 관심을 조금 가질 필요는 있어 보인다. 자, HLB 지지부진합니다. 여전히 지지부진해요. 자, 닥터케이는 9만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오고 있는데, 다른 종목 오르는 것에 비해서, 그죠? 아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 5%씩도 오르는데, HLB 뭡니까? 그죠? HLB 1% 올랐습니다. 별로 오른 거 없어요. 아직도 지지부진하다.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헬릭스미스,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추세, 중에 횡보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한 단계 더 무너뜨렸으니까, 여기 저항 쉽게 넘어가기 힘들 것이다. 신라젠 마찬가지입니다. 매지온 그나마 강한 상승세 이후에 그대로 다 반납하긴 했으나 여기 120일 인근은 이중 바닥, 삼중 바닥 형식으로 지지하고 있으니 단기 박스권 정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어저께 제법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8%대 강세. 그나마 여기 부위가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우상향 기조는 나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바닥에서 바운드 나오는 지지권에서 바운드 나오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헬릭스미스나 HLB하고 이런 종목들하고는 달라요. 그죠? 헬릭스미스 밑으로 꼬꾸라지가 있는 상황이고요. HLB 초강세가 여기서 지지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대로 이평선들 다 뚫고 내려오면서 낙폭 제법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올라가도 여기 저항권 있어요. 저항권. 12,000원권, 12만원권대, 그 앞에 11만원권대 강력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매지온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다. 그죠? 그렇다고 되게 좋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앞전에 너무 크게 흔들렸어요. 자, HLB 생명과학도 HLB와 마찬가지의 흐름입니다. 자, 좋지 않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메디톡스,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중국 쪽으로, 수출, 막히는 그런 상황들 나오면서 10%대 급락 이후에 지지부진한 모습. 메디포스트 단기 박스권 양상입니다. ABL 바이오. 자, 하락 추세 돌파 양상이니 상승 추세 초입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아직까지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최근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고 ABL 바이오 비교적 양호. G2BNT
여기 상승폭 그대로 반납하는 장대 연봉 떨어졌으니 이날 매도 하셔야 된다라고 의견 드렸고요. 자, 여기 20일에 도치 형식으로 수도 확인했으나 만약 여기를 무너뜨리면 다시 앞전 저점권 역인 27,000원권으로 다시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셀리버리 20일 돌파 실패. 그러면 여기 60일권 역인 53,400원과 단기 68,000원권 정도의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삼성바이오 로직스는 관심 없어요. 분식 회계하는 회사는 관심이 없어요. 자, 유한양행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양호. 한미약품 약세입니다. 별로고요. 대웅제약 별로입니다. 보령제약 고점부에서 좀처럼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양호. 동아소시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양호. 한올바이오파마 양호. 상승 추세 전환 이후에 단기 박스권 정도 이루고 있으나 20일 지지한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한데 만약에 깨고 내려온다면 또 여기 60일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바이오 종목이 그동안에 좀 흔들림 있었는데 비교적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종목들 뭐 시장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닥터K가 추가로 뭐 보고 있진 않습니다만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추세 좋게 그나마 유지하는 종목들 있는 반면에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만 바이오 안에서도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일 강세 보이고 있는 장세 중에 자, 여러분들도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도차가 좀 있을 겁니다. 적절하게 잘 대처하신 분들은 수익에 환호를 지르고 있겠습니다만 겁이 나서 털고 나왔다든지 아니면 타이밍을 놓쳐서 올라가는 IT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종목들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요. 좋은 경험들, 최근에 급등락하고 있는 장들을 통해서 경험치 쌓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오늘도 화이팅하면서 우리 또 성투하도록 해요. 자, 구독 안 눌렀다면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좀 봐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주식 기초 강의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계획 잡아서 공부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나중에 8시 50분에 아침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